자, 그럼 앞선 강연에 이어서요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요 석현정 교수님과 정용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석현정 교수님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계시고요. 또 카오스 빛 색즉 시공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강연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뵙고 또 마지막에 10회째 또 한 번 다시 뵙겠습니다. 또 한 분의 패널이신 정용 교수님께서는요. 최철희 교수님과 같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이세요. 최철희 교수님처럼 의대 출신이시고요. 또 두 분께서 의대도 동기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최철희 교수님의 강연을 두 분 아래서 들으셨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석현정 교수님은 또 최철희 교수님과 함께 빛공학이라는 책을 공저를 하셨었잖아요. 공저자의 강연을 들어보니 오늘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아, 네, 자랑스럽고 책 한 권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준비해오신 멘트신 것 같은데요. 책 한 권을 더 같이 쓰시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의외의 멘트입니다. 네, 또 같은 과에 계시는 정용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철희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강연 모습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기대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강연에서도 굉장히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좀 귀감을 삼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빨리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최철희 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두 분 패널 분들께 보내드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두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화두는 문장입니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선호한다. 강연을 잘 들으셨다면 이 푸른 눈에 관한 이야기를 얼뜻 해주셨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석현정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주제, 이 네. 주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우리가 푸른 눈이라는 것은 배우셨듯이 홍채의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없고 실제로 푸른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구조에 의한 구조색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검은색, 지금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가진 검은색의 사람들보다 같은 빛을 보았을 때 빛을 좀 차단하는, 그러니까 커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빛을 보더라도 멜라닌 색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검은 눈의 사람들보다 아, 이 빛은 굉장히 세다라고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그 빛의 세기를 좀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 질문이 그럼 서클 렌즈는 괜찮아요? 저희 딸애가 중학교 때 그 서클 렌즈를 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네. 글쎄,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클 렌즈가 빛을 내는 거는 아까 봤던 흡수색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차단막을 하나 두는 거니까 원래 파란 홍채를 가진 사람들은 아까 문제는 빛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광량이 들어오는 거고 서클 렌즈가 뭐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면 렌즈를 너무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서 뭐 각막에 손상이 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문제는 오히려 마치 선글라스, 색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그런 근거로 그 서양, 눈이 파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양이나 북아메리카에서 가면 조명이 좀 어둡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눈을 가진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밝은 조명을 선호한다. 그거를 그런 원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저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은 굉장히 조명도 밝고 이런데 혹시 미국이나 출장 가보면은 불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 어렵고 중앙등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형성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미국 한 3년 넘게 유학 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어두웠어요. 잘 안 맞았는데 그게 아마 파란색 네. 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만든 네. 집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그 파란색 눈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 유전 질환 중에 아예 멜라닌 색소가 없는 환자, 이제 알비니즘이라고 하는 일부 영화에서 이제
하얀색이어서 좀 공포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밝은 빛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물론 이제 홍채에도 멜라닌이 없는데 아까 제가 투명인간 얘기할 때처럼 안구를 싸고 있는 그 카메라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은색도 역시 멜라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밝은 데 가면 이렇게 안구를 통과한 빛이 뒤에 있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해골이죠. 자기 골 혹은 뇌에 비치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꼭 그게 뇌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얼비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부시니까 바깥에 가면 이제 힘들어하고 눈을 가리게 되고 할 때 이제 잘 그걸 몰랐던 중세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고 한데 빛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도 굉장히 빨갛게 보이고 뭐 등등 뭐가 연상이 돼요? 드라큘라가, 그쵸. 드라큘라가 빛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알비니즘, 아까 이제 파란색 눈이 강한 빛을 잘 못 견뎌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거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서양인이나 동양에 따라서 눈이 파랗고 까마면은 좀 빛을 받는 게 힘들어 한다고 하면요. 우리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이 화면의 밝기도 그런 눈 파란 사람이랑 눈이 좀 검은 사람이랑 그 밝기 차이에 다르게 반응을 하나요? 아무래도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하게 켜놓고 굉장히 밝은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좀 낮은 밝기의 화면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연관돼서 밤늦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데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기기 자체가 발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이제 빛을 우리가 눈에 바로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주 수백만 년 동안 밤에는 자야 하는 것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밝은 빛을 자야 하는 시간에 보면 우리의 호르몬의 체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최근에 진행해본 실험 결과로는 밤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도 밝혀졌습니다. 네, 그것은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눈이 아까 이제 뭐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인지와도 연관이 되지만 이 시그널이 꼭 대뇌까지 가지 않고 다른 부위로 가서 우리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리듬,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낮인지 밤인지 아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장님인 경우에 안구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가 똑같이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뭐 안구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적출을 해야 되는 똑같이 못 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루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록 이 우리가 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생활. 아까 이제 봤던 그 동굴에 있는 그 물고기 장님, 걔는 하루 주기가 한 40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인지와는 사실 내가 지금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 몸이 어떻게 안 되는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행동인 거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사이클을 이제 조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외국 갔을 때 겪는 시차 같은 것들 때 이제 시차가 극복되는 것들이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다시 튜닝이 되면서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눈으로 들어온 게 단순히 이런 소위 이제 생체 주기 말고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게 멜라닌 색소들 같은 것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선글라스를 끼고 선탠을 하는 사람하고 선글라스를 벗고 선탠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탈 것 같으세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벗고가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벗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이 더 많다고 느끼면은 그 자극이 이제 어떤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더 멜라닌을 더 생성을 촉진시켜서 더 많이 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이 빛이 뇌에서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 그러면 색도 우리 눈에서는 이제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만 하는 거고 뇌에서 이 색도 다 인지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색의 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빨간색 우연히 저는 이제 파란색을 어떻게 입고 흰색을 입으셨는데 전혀 사전에 그 모의가 있던 건 아니고요. 그럼 세상에 정말 빨간색이 존재하느냐? 아, 오늘 들으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이제 색깔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파장에 반응하는 어떤 수용체가 있어서 그 수용체의 활성을 우리가 그냥 빨갛다 아니면 파랗다라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소위 이제 의식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내가 보는 빨간색과 여러분 최철희 교수님 보면 빨간색이 정말 같은 색일까 그런 것들이 뭐 수용체 단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뇌에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는 그냥 한꺼번에 다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굉장히 부분별로 나눠서 봅니다. 어떤 뇌 영역은 모양을 처리하고 어떤 뇌 영역은 색깔을 처리하고 어떤 뇌 영역은 움직임을 처리하고 어떤 뇌 영역은 또 뭐 그 위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색깔을 처리하는 부분이 뭐 그 중풍이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게 와서 망가지면은 그분들은 색깔을 못 봐요. 그냥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쪽만 있으면은 한쪽 시야만 칼라고 한쪽 시야는 흑백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움직이는 영역이 망가지면은 움직이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경주 경기를 보면은 자동차는 안 보이고 이렇게 광고판만 보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는 그런 환자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색이 우리 뇌가 인지하는 대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어떤 색을 보면 어떻게 느낀다 이런 감성적인 것도 뇌에서 판단하는 네.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마지막 주 제 강연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마침 이렇게 아주 강렬한 빨간색 저는 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오늘을 대비해서 빨간색 와이셔츠를 옷장에 넣어두고 계셨다는 것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강렬한 이 빨간색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띈다 그리고 뭔가 식욕도 자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미 이제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열매가 열렸을 때 그거를 더 그 채집을 했던 시절에 더 잘 캐치를 했고 아니면 또 하늘에 열매가 열렸을 때 하늘이 이제 파란색이니까 열매가 빨간색 계열이어야 붉은색 계열이어야 그 열매를 이렇게 잘 채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붉은색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지도 하고 또 식욕도 느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선명한 빨간색에 대해서는 인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빨강과 이 빨강이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고 또 어떤 옷을 옆에 받쳐 입는가에 따라 또 다르고 제 눈에는 그럼... 같아 보이는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컸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자연 환경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흰색에 대해서만 28가지의 색 이름을 가지고 아 너는 녹다가 만 얼음 너는 지금 방금 내린 눈 이런 식으로 색 이름을 다 다르게 부여하거든요. 그만큼 그 흰색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다 지각하고 그걸 다 다르게 명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적이라는 거를 좀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처해진 문화적인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면 빨간색은 따뜻하고 파란색은 춥고 이런 것들이 그냥 커가면서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그러는 건지 그게 그거하고 예를 들면은 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파란색 이게 그냥 부모가 주어주는 건지 네.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혹시 굉장히 중요한 샤위 이슈이기도 하고요. 특히 두 번째 같은 질문은 부모가 그 선호를 어떤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너는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이걸 해라. 그래서 그렇게 교육에 의해서 된, 선호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 이론도 있고요. 또 우리 최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 X염색체를 통해서 L콘이 이제 자식 후손에게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우는 그 L콘이 피크가 이제 X염색체가 두 개니까 피크가 두 개라서 그 장파장 영역, 즉 붉은색 계열을 지각하는 곳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서 발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더 아무래도 더 잘 지각하고 선호도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예, 그 면을 조금만 더 제가 첨부를 하자면요. 아까 이제 레드에 해당하는 거가 X염색체에 있어서 아예 문제가 되면 남자는 정록 생명이 되고 여자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될 때 아예 문제가 돼서 빛을 못 받아들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뭐 돌연변이가 있기는 한데 대신 안테나의 튜닝만 약간 바뀌어서 그래서 뭐 590나노메터를 받아들이던 게 600으로 됐다. 그렇게 바뀐 거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어차피 레드가 590을 빼면 하나니까 삼원색을 봐요. 여자는 염색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590과 600이 되니까 사원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붉은색 계열의 다양한 빛을 볼 수 있는 여자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어요. 뭐 전체 인구를 가지고 다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는 졌고요. 네. 상당 부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제 눈에는 같은 빨간색인데 예, 보시기에 네. 특히 여성분들은 어휴,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하는 게 아마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게인들 하셨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도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색깔판에 하나만 살짝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골라내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더 빠르게 잘 찾아내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관련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색깔 인식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애들한테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야? 답이 어떻게 되죠? 일곱 개가 맞나요? 어떻게 보면 무한대죠? 중간 색들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빨간색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특히 그 디자인 쪽에서 보면 색깔마다 굉장히 무슨 인디고 블루 뭐 이렇게 굉장히 색깔들 이름 붙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뭐 이름이 붙여져야지 혹시 또 색깔을 더 인식하게 되는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지난주 강의를 보셨으면은 그 뉴튼이 색을 흰색을 이제 분광을 해서 일곱 가지를 음계와 맞추려고 하던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르미파 솔라 시가 일곱 개라서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시 또 돌아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파란색과 남색이 정말 무지개에서 어디 남색이 있지를 한번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곱 개일까? 다섯 개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색 이름이라는 것은 아, 이 색과 저 색은 충분히 다름으로 내가 요거는 빨강이라고 부르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에스키모가 흰색을 위해서만 28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문명 국가에서 대부분의 경우 11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색상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은 우리 푸른 신호등이라고 배웠던 세대지요. 요새 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초록 신호등이라고 배웠습니까? 또 푸른 산이라고 사실 초록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 이름에 같은 경우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경계가 사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주제 토의를 좀 해봤고요.